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강수연입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누구나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텐데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만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를 적잖이 보게 됩니다. 특히 국어 영역, 1교시란 중요성을 너무 의식해서일까요? 얼굴은 달아오르고 귀에선 벌들이 붕붕대고 압력솥 뚜껑은 칙칙거리는 것 같고 심장은 벌렁벌렁 정말 온갖 소리가 백두시 불처럼 끓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하면 물론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시험 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잘 보겠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오히려 망쳐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먹고 가야 합니다. 국어는 평소만큼만 나오면 된다. 최악만 아니면 된다. 물론 문제를 푸는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해 풀어야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국어 점수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가벼운 마음으로 풀면 몇 문제가 다소 걸린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고 다음 교시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정말 떨릴 때 떠올리는 마음의 온도계. 수능 당일이 되면 평소보다 더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이성은 떨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심장은 이를 외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감정은 계절과 그 온도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극심한 흥분은 바로 한여름의 찜통더위와 같은 거죠. 이런 상태로는 차분히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바깥 기온은 섭씨 39도, 여름, 무덥고 짜증이 납니다. 자, 이제 온도계 수온줄을 조금 내려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내려봅니다. 29도, 25도, 20도까지. 지금은 아주 쾌청하고 바람이 좋은 봄 살짝 들뜨고 유쾌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 시험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시험은 아주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니까요. 다시 마음속 온도계 수온줄을 내려봅니다. 19도, 15도, 10도. 이제 제법 쌀쌀합니다. 마음도 다소 차분해졌습니다. 여기서 온도를 조금 더 내립니다. 7도, 5도. 코끝엔 찬바람이 스치고 뼛속도 제법 한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머리는 찬물에 뇌를 꺼내어서 헹군 듯 차갑고도 명료합니다. 차분하고 또 비장합니다. 자, 바로 그 상태가 시험에 가장 적합한 마음 상태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눈을 뜨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난 냉철하다. 난 비장하다. 난 침착하다. 그렇게 외칠 때 미간과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안광, 투지, 눈빛이 종이를 뚫는다는 말처럼 고도의 집중력이 갖춰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기법인데요. 시험장에서 긴장이 될 때 잠깐 눈을 감고 마음의 온도를 낮춰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마음을 아주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능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파이팅!